링크로 들어오셔야만 조금 이따 23시 10분에 내일도 에코프로 같은 이 상한가 종목 잡아내실 거 아닙니까?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오늘 돼서 와 에코프로 대박나셨죠? 그러면은 좀 무리수가 있죠.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17년부터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어요. 2017년도에 시가총액이 뭐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? 우리가 2017년도에 처음 봤을 때 16,000원대 기준 캔들에서 새벽 뜰 때. 근데 그 당시 기준에 주식수가 2,200만 주였어요. 지금의 기준은 1,800만 주대죠. 인적 분할하고 나서 1,800만 주대. 그 기준에서 누적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거죠. 최근 들어서도 7월 15일 사실상 에코프로 HN의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사실상 그 무상증자 호재는 아니에요. 오늘도 무상증자 발표한 쪽의 주가가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았어요. 밋밋했단 말이죠. 근데 이쪽은 이제 이슈가 불거진 거고 뭐 300% 이런 기준에서 착시현상 부분이 또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효과 미치면서 재평가 작업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지금 7월 29일 또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지속적으로 또 지난 흐름에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? 오늘이 이제 8월 9일이고 이거 8월 6일이죠. 이거 혼내줄 거야. 아까 제가 원고 작업하면서도 8월 9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부 날짜가 8월 9일로 돼 있을 겁니다. 오늘이 8월 9일이죠. 8월 6일 날 방송해가지고 나왔죠. 8월 6일 날 방송화면입니다. 저희 모니터링 하시는 분은 다 원고 다 고쳐주셔야 돼 지금. 예,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 웃으려면 딱 혼내줘야 돼. 때려줄 거야. 이게 방송이 웃은 게 아닌단 말이야. 그죠? 근데 제가 마지막 점검을 제가 했는데 제가 안 고쳤단 말이야. 비몽사몽간에. 예. 그래서 1조 8천억 수준까지 1조 7천억 원대 그렇게 해서 올라온 기준이고요. 거래량 부분이 충분히 그래 거래대금 부분이 충분히 실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. 1조 이상 280개 종목 그 이상의 종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전부 우리가 들여다보고 알고 있던 그리고 매매를 잡아왔던 종목이란 말이죠. 그리고 에코프로는 올해까지도 올해 기준에서도 3만 원대에서부터 계속 수익 종목으로 비중을 크게 가지고 가지 못했죠. 왜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라.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7월 15일 이후에 쭉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실적이 나오는 그 기점에서 목요일 기준에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,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저평가냐 그럴 때 솔직히 저평가는 아니고요. 성장성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일부 할인율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제각각의 시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인적 분할하고 그룹 전체를 합쳤을 때 거기에 이제 뭐 매출이나 성장성이 있는데 아 지금 뭐 밸류가 좀 낮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 보시면 증권사 보고서 한 10개 정도 우르르 쏟아져 나왔거든요. 그럼 뭐 하나하나 보시면 될 거고 뉴스에서도 그 간추려서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움직임을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주가 부분이 보고서는 뭐 5일날 나오긴 했지만 주가 부분이 그렇게 저평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거는 좀 주의해야 돼요. 어떻게? 같이 움직임 가져가시면 돼요. 같이. 이런 기준에서 이거 잘 보세요. 여기. 이게 5만 6천 원대인데 이 장악형의 기준과 그리고 여기 장악 확인형이 분명히 보세요. 좀 이따 이게 보여드릴 거예요. 요 흐름. 명확히 보십시오. 명확히.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다 지금 방금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들 체크가 돼 있죠. 여기 이제 요 자락에서의 흐름까지도. 거래대금이 수반된다라는 기준과 그리고 캔들이 형성된다는 기준. 자 캔들 캔들 한번 가시죠. 요 캔들만 제대로 보셨어도 요거 다 전부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. 캔들 캔들 빨리 얼른. 캔들 캔들 4대 천왕. 그 선착순으로 저희가 볼 겁니다. 캔들 캔들 4대 천왕. 그러면 어떻게 뭘 해드릴 거냐면 2시간 30분짜리 캔들 동영상 교육 자료를 드릴 겁니다. 우리나라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없고 전부 그 대학 가서 강의하고 전 증권사 임직원들 교육했던 그 교재 내용, 그 자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. 그럼 2시간 반짜리 캔들 동영상 자료. 일단 맛배기 자료 2개 올려드릴 거예요, 지금. 유튜브에 딱 올려놔드린 맛배기 자료 2개 딱 올려드릴 테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구나.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 본 캔들에 대한 기본적인 또 기술적인 제대로 된 분석이구나. 그걸 제대로 아셔야 돼. 다른 쪽 아무리 봐봐야 의미 없어요. 그래서 캔들에 대한 2시간 반짜리 동영상 자료 그리고 그 교재 그리고 캔들 캔들 4대 천왕 지금 딱 넣으시는 분들 선착순 딱 적어가지고 저희가 책 2016년도에 발간한 캔들 기초 도서 자료 한 권을 통으로 뿌려드립니다. 그건 주린이가 필독으로 보셔야 되는 책이죠. 없어요.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. 그러한 캔들의 기준 와 여기서 나도 좀 살 수 있었다면 이게 5만 원대 수준인데 얼마나 행복했을까? 이런 설명을 도서로 제대로 받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?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.
새빼령의 기준, 변형 새빼령의 기준 어떻게 하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? 점점 커지죠. 지금 7만 원대입니다, 이게.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기준들. 이제는 이게 7월 달이니까 8월 기준에서의 흐름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런 데서 왜 못 잡으셨습니까? 추가적으로 또 뜨고 있네요. 또 캔들이 나오고 있네요. 오늘 기준이에요. 여기였었죠. 5만 원에서부터도. 요 자락에서부터도. 마찬가지예요. 여기에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또 마찬가지입니다. 요 기준에서 거래 터트리고의 흐름. 이 앞자락의 흐름에 여기서 왜 이게 7월 초중순 아니야? 아까 말씀드린 7월 15일 뭐 이런 그전에 그 이전에 그럼. 결론적으로 이 내용들을 오늘 이제 종가상의 차트의 기준이 되는데 기본적인 네 가지 패턴의 4대 천원 캔들만 놓고 보셔도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들은 이런 수익 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수익이 나네. 나도 행복하네.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고. 다 같이 수익 나는데 누가 행복하지 않겠어요? 이 수익 났다고 옆에서 맛있는 거 나 사주세요 하지도 않을 거고 윤정두가 나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지도 않을 거고 지금 노란톡 국민톡에 먼저 들어와 계신 분들은요 다른 분들이 보고 질투가 나서 나도 열심히 교육자료 다운받고 공부할 거야 이 생각이 나게끔 여러분들 에코프로,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 HN 갖고 계신 분들은 나 편입 이렇게 해서 비중 이만큼에 수익 나고 있어요 그걸 채팅방에 쫙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다른 분들이 아 나 교육받아야 되는구나 근데 교육을 받기 전에 뭘 하라 그랬어요? 오늘 장중에 보시면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. 장중에 11시 26분에 이렇게 그 전에 이미 교육 다 해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쫙 보여드리면서 매직계산기 기준에 오늘 편입가, 제 편입가의 기준은 3분의 1 꼬리 달릴 때 기준의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. 상한가에서도 사실 우리는 절반 차익 실현해야 된다 했죠? 오늘 상한가에서 절반 차익 실현이 되셨어야 돼요. 그리고 절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. 어제 전 거래일에 SK바이오사이언스 그렇게 17% 올라오다가도 오늘 기준에 개파락에 5% 빠져버리죠. 무조건적으로 강세가 지속된다는 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잡아놓은 것처럼 기준대로만. 그렇게 해서 분명히 써드립니다. 차익 실현 범위 상한가에서 50% 차익 실현한다. 상한가 이탈 시에는 마이너스 2% 밀리면 그러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 이 길을 보는 거예요. 누구는 상따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상따를 안 해. 비이성적인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제 편입 기준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내일 또 들여다볼 수 있어요. 에코프로가 내일 점상 간다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상 간다. 그러진 않아요. 결국은 상한가 진입을 했죠. 진입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매직계산기를 올려드립니다. 이걸 어디서 보신다고요? 이걸 어디서 보신다고? 이걸 어디서 보신다고? 이 설명을 지금 이렇게 구두적으로 떠드는 설명을 아까 텍스트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매직계산기도 있고 그리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? 기준 거래량이 300만 주만 터져도 2천억을 넘기죠. 7만 원대였으니까 300만 주만 터져도. 그럼 9시 10분까지 30만 주. 거의 뭐 30만 주 가까운 수준이죠. 그리고 9시 반까지 20%의 기준이니까 얼마예요? 9시 반이 지금 빠져있는데 20% 기준이니까 60만 주가 터지면 돼요. 10시까지는 90만 주. 30% 비중이니까. 그 거래량이 수반됐느냐 했을 때 월등히 수반됐죠.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사이에 양봉이 띄어졌을 때 그 흐름 속에서 거래량이 수반될 때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. 그 거래량이 전 거래일 대비 20배, 전 캔들 대비 20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교육 받지 마시고 OMA, 20MA 또 2천억의 기준, 시장의 관심 집중될 수 있는 거래량의 기준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서 대처한다면 1차적으로 요 기준에서부터 여기 그리고 그전에 이제 비중을 뭐 채워 갖고 계셨던 부분이고요. 그리고 상한가에서 일단은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. 내일 갭상승이 나오더라도 갭상승 나오고 양봉이 또 따라붙으면 되니까요. 그래야만 고점 잡을 수 있습니다. 그 고점을 잡을 수 있어야만 이런 데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뭐 이거는 인적 분할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게 실질적인 주가의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보통들 이런 데서 무너지잖아요. 두산중공업 수익 잘 냈다가 무너지고 결국은 고점에서도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. 어떻게? 유튜브에 지금 들어와 계시면 윤정도의 주식투식형 지금 링크 다시 또 드릴 겁니다. 클릭해서 들어와 계시면 생방송 지금 같이 보시고 조금 있다가 바로 추가 교육방송. 에코프로 같은 종목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종목을 오늘 오픈해드립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교육교재 노란톡에서 받으셔야죠. 노란톡 국민톡에서 교육교재까지 받고 에코프로 같이 상한가 같은 종목 잡아내실 분만 들어오십시오.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